박주염은 그 허세를 부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얘는 잘해봤자 8분대인 것 같고. 그냥 싸울까? 사실 검은 수염은 굳이 기사회생 없어도, 굳이 기사회생 없이도 요것만 해도 외도 딜 잘 나오거든요. 없어도 그냥 뭐 이렇게 쭉쭉 날리니까 사실 기사회생이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는데. 자, 신승환님 어서오세요. 예, 그냥 뻘치 못하게 그냥 여기서 날려야겠다. 여기서 혹시나 안 죽으면? 그래도 이제 천지명도 쓰면 되는데 죽었네. 하여튼 검은 수염은 여기서 이렇게 그 폼 잡는 시간만 좀 짧으면, 얘도 그 타이머 탭을 되게 잘했을 테지만 폼이 너무 길어요. 폼이 요 똥 싸는 포즈도 너무 오래가고. 일단 모이긴 모였네. 자, 모쿠리님 어서오세요. 여기까지 1분 42초? 어? 흰수염보다 빠르게 왔는데? 어? 뭐야 이거? 이게 되네. 안 돼! 시간이 지체되었다. 대신에 이제 기사회생이 터졌겠군요. 차라리 될 거면 빨피가 되는 게 나은데 조금 애매하게 됐네. 야, 얘들아, 날 좀 때려보렴. 아, 오롱레드 잡는 데서 힘수염보다 조금 떨어지나? 이제 흰수염하고 카이도하고 빅맘이 좋은 게 뭐냐면, 웬만한 적들의 공격은 씹을 수가 있어요.
그러니까 이제 그 슈퍼 아머가 간이적으로 일단 좀 있다는 건데. 뭐야 이거 미러전. 야 나는 해도 되지만 넌 그러면 안 되지. 당구고 바로 이제 이거. 자 여기까지? 얘 벌써 이렇게 5분 넘겨버렸네. 아 역시 그 대형 잡고 뭐 그런 데하고, 그리고 이제 그 흰수염은 적의 공격을 어느정도는 맞아도 그냥 무시를 하는데, 검은수염은 그게 안된다는게. 네 이런거 맞았을 때 경직이 입으니까 제 공격이 끊기잖아요. 거기다 정작 저런거 진짜 그 막아야 될 공격들은 왕관 가지고도 또 못 맞거든. 자 여기까지 6분. 저기서 그 어쩔 수 없는 시간 차이가 난다. 이쯤 되면 흰 수염이 진짜 그냥 뭐 제일 그 탑인 것 같아. 검은 수염도 느린 건 아닌데 진짜 중간중간에 한 대씩 툭툭 맞아가지고 끊기는 게 좀 많이 크네요. 그게 좀 많이 크다 진짜. 強き者よ。これからも精進するがいい。強さの果てに貴様が望むもの、見せてみよ。 오마에노 세기 시카톤 미세테 모란타. 시대가 가와로도 세기와 호로빈 오레타치오 고에테 이크카. 오마에가 츠쿠루 아타라시 시대 타무시미다라. 어우 거의 7분가량이나 걸렸어.